헬로 안녕하세요. 오야누입니다. 글로벌 쇼폰 모바일 비디오 플랫폼 틱톡은 지난 2018년부터 한국 프로 축구 연맹과 마케팅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특히 K리그 이달의 틱톡 모먼트라고 매달 K리그 구단과 팬이 업로드한 틱톡 영상에 수여하는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4 시즌 3월 K리그 이달의 틱톡 모먼트로 제가 만든 이 영상이 선정됐습니다. 지난 12일 금요일 아침에 자고 있는데 틱톡 직원분이 울산대 강원 경기에서 틱톡 모먼트 시상이 가능하냐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바로 드려서 제가 다양한 K리그 콘텐츠를 만드는데 부산 팬이라 혹시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시상을 해도 될지 여쭤봤는데 담당자분이 울산 팬인 줄 알았다며 울산에서 시상을 진행하는 거로 이야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울산 구단 직원분도 연락이 와서 시상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다음날 울산대 강원 경기를 보기 위해 문수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울산 직원분의 안내를 따라 본부석 중앙 맨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시상을 위해 피치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터널에서 조금 대기했는데요. 그리고 이달의 틱톡 모먼트 시상을 위해 피치에 올라가 울산 김광국 단장님께 인사를 받고 제가 만든 영상이 전광판에 흘러나온 뒤 이렇게 시상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K리그 이달의 틱톡 모먼트 시상을 직접 해보며 색다른 경험을 했는데요. 틱톡에서 챙겨주는 가방도 엄청 커서 경기장에서 집 가는 내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K리그 팬이면서 쇼폼 콘텐츠를 잘 만드시는 분이라면 틱톡에 K리그 관련 콘텐츠를 올려 이달의 틱톡 모먼트에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상은 매달 구단 영상 2개, 팬 영상 2개, 총 4개를 선정하는데요. 이달의 틱톡 모먼트로 선정되면 구단은 $750, 팬은 $200를 보상으로 받는데요. 이달의 틱톡 모먼트는 조회수, 좋아요 수, 영상의 퀄리티 등 종합평가가 진행되며 특히 2024 시즌부터는 K리그 1, 2 총 25개 구단으로 시상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K리그 쇼폼 콘텐츠 제작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꼭 틱톡에 업로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바이.